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조 삐딱 토크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좀 품격 있게 하려고 그런가요? 랙으로 한번 했고요. 이런 책상도 어디서 묻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새롭게 삐딱 토크 원조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관심이 많았던 것, 그리고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크를 해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인지, 권력 투쟁인지, 아니면은 정치 쇼인지, 약속도 이루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검사 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검사 시절에도 일이 가능한 상황인지, 좀 뭐 폴더 인사도 하고, 폴더 인사도 싸우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만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검사 때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은 뭐 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검사 시절 잠깐 했을 때 보면은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밑에 부하 검사는 그 눈발이 막 날리는데 두 손 모으고 발 동동 구르면서 추워 죽겠는데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이 딱 오자마자 딱 90도 인사하고, 그럼 어깨 딱 악수하면서 어깨 딱딱 쳐주고, 또 그 현장을 둘러볼 때는 반보 뒤에, 한보 뒤에도 아니에요. 반보 뒤에 두 손 모으면서 경청 모드로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모습. 그 20여 년 전에 전형적인 검사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검사 엄청 그 높으신 분들인데 아직도 때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검사 때를. 그런 모습이 두고다. 그 서천시장의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하는 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 예. 아직도 검사 두 분 다 검사 때를 못 벗은 것 같아요. 반보 뒤에 서 있는 이유를 아세요? 왜요? 그게 일종의 그 경호예요. 경호? 네. 경호? 네. 그러니까 반보 뒤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치라는 거지. 그래서 반보, 항상 그래서 상상할 때 군대도 그렇고 반보 뒤로 쫓아가는 거예요. 검사 시절에 가 있을까 봐. 예. 밥 먹으러 갈 때도 항상 그런 그래요. 식으로.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부장이 있고 수석 검사가 있잖아요. 수석 검사가 반드시 반보 뒤에 그 걸어가고 고개를 쑥 내밀어야 돼요. 왜 그러면 뭘 지시를 하면 들어야 되니까. 몸은 뒤에 있고 예, 고개를 쑥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 되고 자세가 약간 이렇게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공손한 모드가 되겠네. 이런 서천 그 시장 화재 현장에서 그 모습을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검찰이나 군인이나 이제 밑에 조금 밑에라도 자기 뭐 일종 아주 나쁘게 보면 경호원 취급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형도 완전히 검사 모습이지만은 요번에 이전 그 사태 압박하고 반발을 하고 다시 또 바로 또 수그리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지만 교수님도 들어보셨지 모르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어떤 검사장이나 부장이 황당한 지시를 내려요. 어떤 사람을 구속시켜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검사장이나 부장이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석방하라고 막 요구를 해. 안 된다. 이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석방합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석방을 안 하면 너 좌천시키겠다고 그래. 아니면 그 사건 내놔라 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랬을 때 검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지시를 나한테 내려. 그러면 자기 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 권한이 있어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의를 위해 싸워라 끝까지. 네.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하면 검사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단일 조직으로. 그럼 뭐의 단일이냐? 윗사람한테 단일. 아, 중심이? 네. 검찰청법에 제가 그렇죠. 다시 적어와 봤거든요. 검찰청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건 처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윗사람이라는 거지. 윗사람이 너한테 잠시 이 일을 해봐. 아니,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검사의 동일체의 원칙은 그냥 어떤 관습이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서천시장 화재 사건에서 그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 분노하면서 사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제 사과한 거 저기 한동훈 장관이 사과 저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걸 보면은 두 분이 정치인인데 마치 검사놀이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검사놀이 아직도 검사놀이에 빠져 있고 검사 의식에서 못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삐딱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얘기가 길어졌나요? 아니 그리고 요즘 무슨 말이 있냐면 배 타다가 섬에 갈 뻔했다. 배 타다가 섬에 갈 뻔했다. 예. 누구는 건배하고. 건배. 예, 건배하고 국민들은 졸도하고. 졸도하고. 졸도. 예. 그러니까 누군 배 타다가 섬에 갈 뻔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그래서 뭐 갈등이 봉합된 거 가다 아니다 뭐 어쨌든 상황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그 여기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고 하는 그 디올백 2,200달러 리스크는 그럼 이렇게 뭐 서천시장에 악수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간담회를 한대나 대담회를 한대나 그것도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저기 그 알리백은 들어봐도 알리백 디올백은 처음 들었어. 어?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 디올백이라도 받아야지. 어? 이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 퇴임 후의 그 직업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퇴임 이후에. 예, 예. 어. 지금 퇴임 이후의 직업. 예, 예, 직업. 예. 지금 뭐 이게 각 나라의 그 뭐 지금 언론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디올백이 예, 디올백 입장에서는 국제 홍보대사로 이제 퇴직 후에. 글쎄 그 디올백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함정 취재여서 취재 윤리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 주소도 못 찾고 뭐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설명한다고 하는데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까? 일단은 뭐 디올백 문제는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간 것 같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만한 대응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할 건 디올백보다는 김건희 특검법하고 공천권 문제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동훈한테는 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향후 당내 그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본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공천하면서 탈당하는 사람 분당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총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될 거야 표결로 그렇죠? 재표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될 거니까는 그 부분이 이제 손을 뗄 것 같고 이제 공천권 가지고 더 크게 다툴 것 같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다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뭐 김경률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왜 건드냐 이런 문제가 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근데, 앙뚜안했던가 그렇게 네.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제 확 폭발한 것 같다는 그렇죠. 보도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디올백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 하라. 그다음에 김건희 특별 특검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근데 공천권만 남잖아요. 네. 그럼 공천권 가지고 더 큰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됩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 네 분께서 개를 굉장히 예뻐하시잖아요. 개 강아지. 네. 네. 근데 개는 사실은 그 주인한테 순종만 하면. 주인을 갖다가 사람을 그 저기 숙주로 삼은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때리면 저기 잡혀가 주인이 밥 줘 병원 데려가 뭐 죽으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사람 네. 숙주 삼으면 얼마나 편해. 댕이 집사가 되는 거야. 댕이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한동훈 그 저기 그 비대위원장을 사실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진짜 순종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보는 프로가 그거 같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천에서 붙으면, 근데 윤심 대 한심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용산에서 보면 내가 한심하게 왜 한심한 짓을 했을까? 이럴 거야, 지금. 또 라인 맞춰야지. 용산에서 뭐예요? 용농 죽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이 공천 주도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청주 지역 얘기 쭉 들어보면, 한동훈에 다 줄 서 있는 느낌? 뭐 정치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없어요.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갈등하면 대통령 편들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요번에 그 용산에서 큰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네. 마치 공천에 당무에 개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겁이 먹지 이제 잘못하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용산에서 뭔가 했다, 뭔 지시가 내려 오더가 내려왔다 어쩌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처음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될 때만 해도 뭐. 윤석열의 자웅봉체, 아바타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정치의 속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치는 권력 싸움인데 권력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분점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런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난 거고 앞으로도 더 크게 드러날 거고 이 싸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이제 세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공천권은 당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개입한다면 잘못하면 헌법 위반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방패막이를 한다고 그러면 용산에서 개입하기 힘들지 않을까? 공천 주도권을 잡기가. 예를 들면 뭐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에 이렇게 가면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는 게 한 위원장 쪽으로도 많이 몰린대요. 한 위원장을 찍어. 같이 찍을. 그런 사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보니까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 비대를 또 설치를 했다고 비대 위에 앉으려고. 이게 인기가 이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믿는 뒷배가 있다 보니까 맞붙는 거지. 맞붙으니까 요번 공천권은 그렇다고 용산이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공천권이 그러니까 뭐 지역구가 553석이라고 253석. 이라고 친다면 뭐 다 갖고 싸우진 않을 테고 뭐 갖고 싸울까요? 누구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이렇게 서로 야 이렇게 나눠갖자 이렇게 못해요. 아 그냥 누구든 주도권을 진 측에서 다 쫙.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저기 그 윤심 쪽에서는 이게 자음에 국회를 자기가 장악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그거대로 따르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이니까 이건 지금 왜 남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이철규 위원이 핵심일 것 같아요. 윤심 윤핵관 중에 남아 있는 분은. 그렇죠. 뭐 이철규 의원 정도니까 지금은 다 이제 한 발 물러서 있잖아요. 대부분 윤핵관들이. 윤핵관들이 그렇죠. 윤핵관들이 대부분 한 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철규 의원이 남아있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핵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용산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국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심 대 한심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심 대 한심 이래도 되는 거니? 오늘 라인 맞추셨습니다. 네.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비대위원 중에 그 재밌는 사람 있잖아요. 주목받는 김경률 변호사.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공천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근데 아마 본보기로 한 사람은 날리지 않겠어요? 줄 세우려면 날라간다. 날니 누가? 난 김경률 날릴 것 같은데. 날릴 본보기로. 아, 저도 그럴 것 같아. 본보기로? 아니 저는 본보기보다는 타협책으로. 나 그렇게 나 주도권 잡을 셈이 없어. 한 측에서 나 주도권 잡을 생각 없어. 저 사람도 날릴 수 있어 하고 버리는 카드로 쓰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포로 교환하듯이.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말실수도 했고 해서 죄송하니 요분은 요 사람 내놓겠다. 아 근데 그분이 말실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뭐 사과를 하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뭐 그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니 뭐 이렇게 보여주는 쇼를 하기 위해서 버리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싶어요. 못 버틸게. 아, 그렇게 그리고 줄 세울 수도 있고 너 봤지 말 조심해 줄 세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토커님들은 그 윤한 공천권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이 이길 거예요. 윤이 이길 것 같다. 윤이 이길 거예요. 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은 거기서 이제 처절하게 패배를 하면서 그냥 그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면 살아. 그 이게, 이유가. 네, 그 이유가. 근데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윤이 이기면 사실 폭망길인데 폭망길인데 그쪽은 폭망길 드라이브 걸 거예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습니까? 미래 권력을 위해서 뭐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그래야 뭐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면 지금까지 당대표를 몇 번 받고 준석이 내보내고 나경원 그거하고 얘 내보내고 그런 행동 하겠어요? 아 이미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한 공천권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전혀. 뭐
두 분 다 아직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공천권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경험이 없으니까. 아하.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경험이 없으니 어떤 일반 홍준표나 뭐 이런 분들은 예상이 되잖아요. 강공 드라이브 갈 거다. 이렇게 딱 예상이 되죠. 아니 타협을 볼 거다 누구 같으면은. 근데 이분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이제 대면하는 거잖아요. 공천권 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저는 지금 왜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냐면 용산 입장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니 무슨 네. 여유가 없어.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지금 부정평가가 60%가 훨씬 넘어가요. 지지가 31%인가 오늘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 판국에 지금 뭐 그 저기 여사님 저기 리스크도 있지 뭐 옛날에 뭐 본부장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본인 뭐 부인 장모님 뭐 이렇게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 자기 사람 안 심어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항상 보면 아니 우리 골스톱 칠 때도 돈 없는 놈이 계속 잃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 많이 갖고 있는 그냥 더 그냥 해. 그래도 항상 따요. 따. 예. 네. 아.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 이게 여유가 없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국힘 내 세력도 없고 지분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처리가 돼. 네. 아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뜻대로 만약에 공청이 됐다 그래도 자기가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심대로 다 해갖고 거기서 근데 붙어 있으면 이제 아웃이고 여기서 쫓겨나면 남는 장사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했을 때 예. 자기의 차기 대통령 감 후계자로 인식해서 했을까요? 아니 그거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하검사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어, 내 말 잘 따를 거야 라고 그럼, 생각을 했겠죠. 그것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 차기까지 뭐 에이,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말 잘 가장 충실한데 이렇게 이제 파문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죠. 이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용산에서 공천권 장악해서 국민에게 진짜 정권 심판이라는 걸 받아서 야당이 막 압승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탄핵은 안 되겠지만 네. 탄핵 전국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죠.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예예. 예, 예. 탄핵은 뭐 저게 되진 않죠. 되진 않는데 절대 그런 일 이슈는 예 이슈는 몰아갈 수 있죠. 이슈는. 아니 민주당에서 네. 절대 위험부담이 탄핵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 절대 추진할 일이 없어요. 그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잖아요. 탄핵이라는 거 우리가 두 번이나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어디로 튈줄 모르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를 않고 다만 국힘이 대패를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은 이제 몰락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잠룡들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겠죠. 네. 거기다 이제 네임덕 현상도 급속하게 다가올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당을 또 수습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책 카드가 네.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다음에 총선에 당선돼도 3선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남은 카드는 그 제가 이제 반개 그 친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먼저 친윤인지 아니지. 사실은 국힘 내에 있다가 윤석열이 왔으니까 친윤이 된 그룹이 있잖아요. 반개 친윤.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김기현이나 다 나왔잖아. 이 사람들 다시 채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되고. 그럼 남아 있는 카드 중에서는 이제 원희룡이 조금 먼저 친윤에 가까워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이나 아니면 주우영이나 정진석. 네.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는 국면이 아, 이거 너무 멀리 갔구나. 아니 뭐 어차피 뭐 예상하는 거 충북은 없습니까? 거기 낄 만한 주자? 저기 전에 정우택. 그러니까 정우택 당선이 되면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끌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 내세워서 분위기는 그쪽으로 끌어갈 거라는 거죠. 분위기는. 분위기 그렇다 해도 우리 탄핵 해왔더니 뭐 문재인 정권에 왔더니 그 뒤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잘 살아 계세요? 이거 뭐 책방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그러면, 아니 좀, 그래도 집권 여당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폭망하는 선거까지 갑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갈 거로. 그죠? 예. 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저는 110석? 국민의힘이 네. 120억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100석 넘으면 되는 거죠. 100석 넘어서 개헌저지하고
100석만 넘으면 국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지. 저기는 과반수 넘어야 되는 거고, 150석이, 민주당은 150석이 넘어야 되는 거고. 120석, 130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국힘. 요번 국힘. 안 나와도. 안 나와도. 국회 분위기는 딱 이런 것 같아. 때려잡자, 빨갱이. 그리고 지들이 빨간 옷 입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때려? 아니, 그러니까 때려잡자, 빨갱이. 지들이 빨간 옷이야. 그러니까 네. 뭔가 전략이 쉽지 않은 구도죠. 쉽지 않은 구도. 그럼 뭐 지금 해도 컸다고 저렇게 네, 치고받고 네, 싸우고 네, 있으니 네. 무슨 전략 전술을. 저는 120석 안 된다고 봐요. 아, 하기도 어렵다. 네, 네. 아이, 그렇게 따지면 항상 반대편도 봐야 돼요. 뒤지고 붙고 싸우는 건 민주당도 똑같은데 뭘. 똑같은데 뭘. 아니,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이 비대를 또 샀다는 얘기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권력투쟁, 거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사태 어떻게 될지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